자, 이번 시간에는 Aptana라고 하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그 Aptana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Aptana는 Eclipse라고 하는 이 자바 진영에서 만든 이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발을 할때 필요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모아놓은 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고, 보통 덩치가 상당히 크고 아주 고기능성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지능적인 프로그램이 이 통합 개발 환경, 보통 IDE라고 합니다. 알파벳이에요. IDE. 그래서 Aptana는 그 생활 코딩에서 옛날에 다른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PHP 수업에서 Aptana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번 시간에는 Aptana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자, Aptana 이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다운로드 Aptana 스튜디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Aptana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지금 요 Aptana 홈페이지에서 접근한 제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버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운영체를 쓴다면 아마 다른 버전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Aptana 스튜디오라는 것을 클릭하면 예,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요걸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환경이지만 맥 환경이나 리눅스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설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프로그램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예라고 누르고요. 자, 이런 화면이 뜨죠? Next를 누르고요. I agree. 그리고 기본 설치 추천하는데 그냥 설치를 할게요. Next, Next, Next. 그럼 인스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끝까지 가면 설치가 끝난 거죠? Next를 누르고 Close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인스톨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Aptana Studio 3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 이 Aptan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Selector Workspace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 이 Aptana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 예를 들면 여러분이 A라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B라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또 C라고 하는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A, B, C 각각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파일들이 위치하게 될 기본적인 그 위치, 그 운영체제상에서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다면 요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그것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C 드라이브의 대부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컴퓨터에서 로컬 디스크, 그리고 de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확인 누르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Aptana가 실행이 되고요. 액세스 허용을 해야죠.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이제 Aptana고요. 요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자, 요 탭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 하고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주로 PHP를 쓰니까 PHP 프로젝트라고 하고 자기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쓰시면 됩니다. Hello World 2. Hello World가 미리 있네요. 이걸 먼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D 드라이브로 가서 Hello World가 있으니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Hello World라고 한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New 하고 파일 그리고 index.html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오른쪽에 탭이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html body hello world 라고 입력하고 Ctrl S 눌러서 저장. 자, 여기 save라는 거 있죠. 저장을 하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ptana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 또 설치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Aptana와 Git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볼 건데, 자, Aptana에서
요 현재 요 디렉토리를 직접 기세 저장소라고 하는 걸로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하실 때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는 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자 show in이라고 나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어나 그거에 해당되는 걸 쓰시거나 아니면 아 요거 터미널을 쓰는 게 좋겠네요. 이 터미널이라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요 프로젝트의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는 c-dev-hello-world가 되고 맥이건 뭐 리눅스건 상관없이 똑같은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요 터미널에서 여러분이 git init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럼 현재 요 디렉토리가 이 기세 레파지토리 저장소가 되면서 옆에 master라고 하는 텍스트가 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뜨면 오른쪽 클릭하고 자 show in으로 해서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운영체제가 다른 거면 이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요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셔서 콘솔을 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git bash겠죠? 요 콘솔에서 git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한 다음에 git init이라고 하면 그 디렉토리가 기세 저장소로 만들어지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 앱타나에서 git을 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자 팀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는 없었던 이렇게 생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 커밋이나 뭐 푸시나 풀 지금 여러분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다양한 git과 git에 git이 제공하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통합 개발 환경 즉 이 앱타나라는 프로그램에 빠져나가지 않고도 이 안에서 git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앱타나에서 개발하다 보면 이 파일을 수정하잖아요. 그럼 수정된 파일들이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 수정됐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앱타나에서 git을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